내가 19살에 데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안 해본 게 많아요. 맨날 연습하고 노래하고 TV 나가서 하고. 잠을 못 자고. 얼마나 잤어? 한 시간. 설레어서. 아침에 6시 정도 되면 차가 엄청 막혀요. 출근 시간이라. 이렇게 막 한 20km 이상 돌아가는데 시간이 한 10분이라도 빨라. 그럼 그쪽으로 가. 휘발유 저거지. 휘발유 저거. 저 뭐지? 돈 많이 쓴 거 뭐라 그러지? 플렉스? 휘발유 플렉스 하는 거지. 살짝 민감한 주제는 혹시 수입은? 수입 너보다 많이 벌어요. 그럼 뭐 남 수입도 그렇게 궁금해. 젊은 시절 못해본 걸 해보는 프로그램인데. 아니 나는 이제 취미가 그렇게 막 특별하게 게임. 뭐 하세요? 콘솔 게임. PC 게임. 아니, 빠지면 돈 쓸까봐. 돈이 없어서 돈 안 줘. 돈 많이 버신다면서요? 벌기만 많이 벌고. 젊을 때만 할 수 있는 것들 뭐. 뭔데 얘기해봐요. 그래도 늙어. 아니 왜. 소개팅. 소개팅 지금도 할 수 있지. 진정성이 좀 없지 않을까요? 왜 없어? 와이프 분도 계시고. 아니 뭐 이혼당한 청춘만 할 수 있는데. 왜 늙은이는 못하냐? 다 할 수 있어. 응. 뭐 하고 싶으세요? 소개팅. 젊었을 때는 좀 클럽 가고 이제 막 이태원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거보다는 이제 소소하게 이제 경치 구경하고. 자꾸 꽃을 찍게 돼. 이상하게 꽃 있으면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있더라고. 내가 정신 차리고 어떻게 가까 어떻게 하면 멋있게 다 김인구 처장님 문화일보 김인구 부장입니다. 선배님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나도 학고지. 학고인데 이제 잠재력이 있는 학고지. 나는 2시간 반으로 묶어놓은 게 6만인가? 그래갖고 5시간짜리로 만들어서 올렸거든. 똑같은 거를 안도 안 났어. 나는 지금 보면 다 하고 싶어. 뭐 리뷰도 하고 싶고 먹방도 하고 싶고 다 뭐 바디 프로필 같은 거 이런 거 나는 못 찍어봤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통을 제일 먼저 받고 노래를 부른 사람이야 내가. 이수만 선생님이 내가 지퍼 올리고 딱 나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왜 우통 벗고 조끼는 왜 입어? 후드나 입고 나갔지. 딱 이런 거야. 지퍼 탁 내리고 인터내셔널 워비 이러는데 벌써 딱 난리가 난 거지. 현진영 노출 3사 방송 정지 딱 이렇게 된 거야. KBS, SBS, MBC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잡혀간 거야. 한 2주인가? 근데 이수만 선생님이 나만 보면 얘기하는 거야. 어떤 가수가 나 때문에 이렇게 순위를 차고 못 올라오는 거야. 근데 내가 딱 잡혀가니까 그 사람이 1등을. 왜 그러셨어요? 그때는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지.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지금 뭐 피디님들이 내 그때를 눈으로 지켜봤던 세대가 아니잖아. 모르잖아. 여 중고등 학생들이 텐트 쳐놓고 밤새고 기다리고 그게 이제 나 때부터 시작이 된 거야. 빼곡하게 낙서 매직으로 재우지도 않는 걸로 해갖고 최고조 그러니까 90년에 나와서부터 인기를 끌었어요. 나오자마자 완전히 인기 정상에 있다가 이제 1등을 눈앞에 바라보고 이제 빵과 같이 사실 어린 친구들은 몰라요 잘 그런 거를. 근데 굳이 내가 걔네들한테 그런 얘기를 각인시켜줄 이유도 없고 그리고 저런 일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없었으면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위하는 거지. 그럼 앞으로는 상처는 따로 안 받으세요? 나이 들고 그런 걸 많이 보고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막 이러는 건 넘어갔죠. 행복한 거 뭐예요? 같이 댓글 달아. 아유 그래 음악밖에 모르고
제가 착해서 그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니까 물론 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뭐 그러주니까 나는 내가 내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지. 젊었을 때부터 있나 거의 다 해봐갖고 나쁜 쪽으로는 다 해봤거든. 미국을 못 가. 왜요? 전과가 있어서. 이제는 정상이다 하는 이제 정신과 진단을 제출하고 인터뷰를 하면 얘네들이 풀어줘. 그 로봇할리가 하면 되겠다. 나 도와준다 그랬거든. 로봇할리님은 갈 수 있어요? 그 형도 그렇게 그 형이 알려준 거야 자기 친구가. 그렇게 갈 수 있다. 어, 그러면 괜찮겠다. 컨텐츠도 하고 비자도 받고. 미국은 안 가도 돼. 야, 좀 내려와봐. 일로 와봐. 잠깐 한 1분만. 어? 에버랜드에서 예전에 그러니까 자연동원일 때 라디오 공개 방송을 거기서 자주 했어요. 한 바퀴 돌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이제 동물원 같은 데는 못 갔지 일하느라고. 동물들이랑 대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응. 아니 나는 원래 이게 동물하고 대화한다기보다는 나와 내 자신과의 대화인데. 동물원 가서 동물들하고 혼자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 물어보고 내가 대답해. 얘가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 생각하고. 어떤 동물을 더 제일 보고 싶으세요? 특히 하얀 북극곰. 북극곰이 왜 좋을까? 코카콜라 때문에 그런가? 아씨. 동물원 가시죠. 씨발. 여기가 흡연실이 어딨지? 아, 확실히 여기 어린이대공원은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다 이제 유치원, 초등학생 이제 놀다가 힘들면 늘어지고 그럼 선생님들하고 또 이렇게 마시는 간 이제 도시락도 까먹고. 어릴 때는 오히려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하는 거를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상상을 많이 했어 어렸을 때. 내 꿈이 우주인이었거든. 외계인. 평소에 동물원 대화할 때 어떤 대화를 좀 하세요? 내가 얻고 싶은 질문, 내가 얻고 싶은 문제, 얻고 싶은 해답. 우리 유튜브 잘 될지 한번 여쭤보시죠. 아 오늘 우리 오케이. 근데 이렇게 다 막아놓으면 대답을 못 들어 내가. 우리 용인 자연동 북극곰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난간이 있으면 북곰이 저기 있다고. 그러면 대화가 돼요. 여기는 이렇게 유리로 다 막아놓. 야, 여긴 새 있는 데구나. 아 코끼리 좋아. 코끼리 좋아요. 코끼리 좋아하죠. 코끼리 좋아합니다. 자. 아니 왜 내가 오니까 가냐? 야, 너 내가 야 뭐 좀 물어볼게. 하이, 원숭아, 여기. 야 내가 뭐 하나 물어볼게. 야 우리 유튜브가 어떻게 좀 잘 될 것 같니? 네 생각에? 그래? 야 좀 내려와봐. 일로 와봐. 잠깐 한 1분만. 어? 딱 1분만 내가 뭐 물어보고 갈게. 야 너 잠깐만 있어봐. 야 얘기야 너 얘기 좀 하자. 어? 아 지금 먹이 주시는 거구나. 어쩐지 나한테 온 게 아니야. 혹시 사진? 둘이 무슨 사이야? 어? 둘이 무슨 사이야? 애인이야? 친구야? 부부야? 야, 그 사랑이 뭐니? 어? 저기야. 아이 새끼 진짜. 야 얘들아 여기 좀 가까이 와봐. 거루야. 야 우리 집 애들하고 똑같네. 원래 처음에는 다 쟤들이
나한테 적응이 안 되니까 이게 처음 만난다고 다 애들이 받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한 두 번째 만남 정도? 어, 이거 뭐야? 하이에나. 하이에나. 하이에나 해봐. 하이에나. 근데 다 애들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팔팔한 애한테 스트레스 덜 받게 우리 유튜브의 미래에 대해서. 근데 얘네들 스트레스 많이 주잖아? 그럼 무정작증 같은 거 생기면 또 애기를 못 낳을 수가 있어. 생각보다 오늘 소통이 안 돼가지고. 야, 삼촌이 왔는데 어디 가? 있어요. 빨간, 노란, 초록 목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달! 수달! 안녕, 아이쿠 좋아, 아이쿠 좋아, 아이쿠 좋아. 에이씨, 여기 먹을 게 있었네. 맛있니? 야, 너 진짜 맛있게 먹는다. 야, 징그럽다, 야. 아유. 애들이 너무 귀여우니까 이게 내가 마치 그 동심 어린 아이의 세계로 간 것 같은 느낌? 교감하고 퇴근인가? 근데 코끼리를 내가 이렇게 가까이 본 게 진짜 너무 오랜만인데. 캄순이. 캄순아! 수줍어해. 어, 알았어. 우리 유튜브 어떻게 잘 될 것 같아? 열심히 하라고? 어, 그럼 당연히 열심히 하지. 어, 시끄럽다고? 아가리 닥치고 가라는데? 아가리 닥치고 가, 이러잖아. 나 뻔한 얘기를 하는데? 넌 잘할 거야. 넌 잘해낼 거야. 네가 하는 건 뭐든지 잘 될 거니까 믿음을 갖고 열심히 해, 이러는데? 다 좋은 얘기만 해주네요. 그럼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좋은 얘기 몇 개 더 하냐? 뭘 바라는데? 이런 거는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합의서 이런 거는 잘 쓰는데 이런 건 못 써. 소풍하러 왔다고? 소풍을 한강으로 와? 근데 내가 이걸 왜 만들고 있는 거지? 여기 어디야? 저희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소풍 하러 왔거든요. 소풍 하러 왔다고? 소풍을 한강으로 와? 이거를 끌고. 아, 이걸 끌고 오라고? 안개비. 아, 이거 끌고 오는 사람도 해줘야지. 아, 뭐가 이게 뭔데 이렇게 무거워. 아, 햇빛이 쨍쨍인데? 아, 근데 어디 가서 앉아있어야 돼? 아, 저기 그늘 하나 있긴 있다. 아, 여기 좋네.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어? 한강에는 한강 뛰어내려서 한번 여기 한강변에 온 적은 있어요. 어, 나 처음 와봐요. 아, 내가 볼 때 여기서 조금 하고 있으면 그늘이 옮길 것 같은데? 이거 그 알리익스프레스 산 거 케이스 인증 마크 없으면 거의 이런 것들. 아, 이건 뭐예요? 이걸 어쩌라고? 이렇게 해서 만들게 할 때 설명서 잘 안 보시나요? 안 봐요. 남자가 갑바가 있지 무슨 설명서를 보고. 원래 남자들은 설명서 잘 안 봐요. 이상하다. 그리면 이게 아닌데.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후후후 와라떼. 어, 분위기 있는데. 어, 이건 또 뭐야? 야, 이거를 좀 만들어 볼게요. 어우. 아, 이거 설명서 안 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라고. 이거 누가 만들어서 파는 거야, 도대체? 사실 어렸을 때 이런 프라모델 같은 거 만드는 거 해본 적이 없거든. 어릴 때 그냥 퍼즐 정도? 이런 거는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이걸 왜 만들고 있는 거지? 이걸 왜 만들어야 돼요? 어, 알았어. 그래. 그 다음에 요거. 어, 근데 재미는 있네. 빨리 스쿨버스 타고 집에 와갖고 흑인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니까. 나는 영어 어떻게 하셨어요? 영어로 했지. 아, 지금은 이제 너무 안 써갖고 이 안에서만 막 맴돌아. 로봇 할 형이 그렇대. 자기가 이게 미국 갔는데 한국말을 쓰고 있더래. 형은 미국에서 태어났잖아. 근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니까 막 이러더라고. 그 형은 그냥 경상도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됐습니다. 재료 다 썼어요. 이게 안테나야. 그래서 이제 쏘는 거지. 뭘 쏴요? 보이스피지. 김밥이 소풍하면 생각나긴 하거든. 아, 참치김밥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특히 깻잎 들어간 거. 근데 여기 다 있어. 참치 있고 깻잎 있고. 아씨. 이거 먹으라고? 일단 맛있게 먹는 거 따로 인사 찍으세요. 네, 상... 그러니까 저를 예로 들면 근데 나는 자, 이겼어! 이겼어. 이겼지? 아, 시작한 건 구력하긴 아니었어요? 아니야. 내가 지면 구력하긴. 아, 씨. 스타 되고 싶은 거지. 자, 5대5. 자,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2대2, 마지막. 아, 이겼어. 내가 이겼어. 아, 이겼다. 아, 이겼다. 씨. 아, 씨. 동네 이런 애들 꼭 하나씩 있잖아. 아우, 지금 너무 힘들다. 여기서 좀 자고 싶다, 진짜. 아, 우리 한숨 자자. 30분만. 해가 점점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그림 여기 이제 그늘이 옮겨질 거라고. 왜 옮겨지냐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아닌가? 맞나? 그러니까 그림자가 움직일 수밖에 없죠. 지구가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니까. 그 지금 어지러워 나는 태양 지구가 도는 게 느껴지거든. 맨날 돌아 있잖아 그래갖고. 그러면 글을 쓰라는 거죠. 소풍. 주제는 소풍. 오늘의 소풍. 소풍. 나는 항소, 이유서, 합의서 이런 거는 잘 쓰는데 이런 건 못 써. 반성문을 쓰지. 엄청 썼지. 매일 썼지, 매일. 하늘은 우리를 향해 웃고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까치가 있어. 너무 똑같이 하는 표절이니까. 아. 울고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까치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웃는 내 푸른 잔디 잔디밭. 이거는 이제 워밍업.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고독. 고독. 현진영의 고독. 바람이 분다. 아니, 나 지하게 하는데 왜 웃어, 옆에서. 생각들. 바람처럼.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지금 여기에도. 바람이, 바람을 맞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바람이 그치고 나면 내 편안히 누울 수 있겠지. 내 편안히 눕고 나면 생각도 바람 따라 사라지겠지. 와, 이게 도대체 장르가 뭘까? 이 마음이 어릴 때 같은 마음이 안 드는구나. 음악가로서 동심을 잃지 않고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확실히 잃은 게 맞구나. 야, 생킴하고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끝하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끝! 그래도 성경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있잖아. 절에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요? 절이 네. 절이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왜냐면 내가 기독교 신자라. 종교를 가지시게 된 계기가 뭐? 부활절 날 계란 좀 얻어 먹으려고 갔다가
아니 뭐 도대체 뭘 원하는 건데? 어떤 뭐 빵 가서 힘들어서 씨 하나님한테 매달렸다 이 얘기 듣고 싶어서 그런 거지. 어? 아니 궁금한. 사실 제가 이제 어릴 때 많은 풍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때 많이 의지를 했지. 사실 종교는 다 화합뿐이잖아요. 거부감은 없지만 깊이는 안 들어가려고 하지. 절에 와도 되도록이면 이제 자제를 하거든. 어 여보. 여보 나 물어볼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유튜브 찍는다고 절에 왔거든. 108배를 해야 된다는데 해도 돼? 해? 뭐 그거 뭐 콘텐츠인데 뭐. 아 안녕하세요. 네, 잘 뵙겠습니다.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알고 오셨나요? 여기 절이요. 저는 이곳 수국사에서 템플스테이를 담당하고 있는 관음이라 합니다. 관음. 반갑습니다. 그러면 관음의 음이 소리 음. 소리 음악 할 때 음. 네 맞습니다. 저도 음악한. 왜 오셨어요? 얘네가 오라고. 아 그게 아니고 제가 의외로 생각도 많고 아 진짜 생각이 없구나 내가. 혹시나. 학창 시절에 기억이 남는 선생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아이들은? 네, 이수만 선생님. 아 그렇다면 그분을 존경하시잖아요. 존경합니다. 네. 숭배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네, 아, 잠깐 숭배할 뻔했습니다. SM인가요? 네, SM 1호 같습니다. 네. 스님이 어려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저희 어머니 세대에서. 네. 어머님께 여쭤보시면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조금 불안정하지 않나? 내 마음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네. 부처님. 아니죠. 그 또한 타인이잖아요. 다른 존재잖아요. 아, 내 자신.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원효대사의 해골물 1화에 나오는. 아, 그 해골물 그 검정고시에 나왔던 시험에 나왔었어요. 아, 저도 예전에 잠결에 담배꽁초 들어간 생수병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아 근데 이제 담배꽁초라고 인지를 하고 일어나서 뱉거나 이러지 않고 삼켰습니다. 목이 너무 마려웠고 제가 생각하기 나름 아니까 이 마음이란 존재 어디 있는지를 어디로 갔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만 있다 하면은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될지 어느 정도의 힘으로 통제해야 될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마음대로 행동해. 아 제 마음대로요? 네. 마음의 이유를 찾아주십시오. 아,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거에 대한 이유. 예,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인 이유를.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답을 찾았으면 내 조기 안 가가 앉을 수 있겠지. 정확한 해답을 찾는 그 순간은 저 자리에. 제가 자리 하나만 마련해 놓겠습니다. 나 여기 있지? 출가진 19년, 스님이 된 지는 16년째예요. 아. 그때 한참 고등학생이셨으면 막 재밌는 것도 많았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아 일진이셨나요? 그럴 리가요. 진짜 궁금해요? 아 이게 앞에 기둥 하나 둘 셋인데 뒤에 기둥 하나 둘 셋인데 색깔이 다르죠? 금 페인트입니다. 아 금이 말 그대로 금값이다 보니 한 돈에 20만 원 넘어요. 지금 1g이 10만 원이 넘어요. 아 그래요? 와 왜 이렇게 비싸? 그걸 제가 왜 하느냐 금을 다시 바르고 있어요. 아 다시? 우리 집이 금이 좀 많습니다. 아 지금 해요? 하는 거 앉아서 말씀드려요. 네. 진짜. 마지막으로 전해 보신 게 언제? 나는 내 노래 가사에도 무릎 꿇지 말라라는 가사가 있어. 그렇다면은? 아닙니다. 절의 의미를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불교에서 절을 하는 모습이 아주 특이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 네. 어떤 모습인지 아실까요?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를 제가 되게 특이하게 봤어요. 맞아요. 접종례라 부릅니다. 접종례요? 붙일 적자에 발족자 예의의 자를 사용합니다. 발을 붙여 예를 표하다는 뜻으로 내 손바닥에 발을 붙이는 거예요. 누구의 발? 부처님? 아니요. 내가 존경하는 이의 발. 발이 없는데 어디다 붙여요? 존경하는 이. 아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이렇게 네.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당신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발조차도
나의 가장 높은 위치 있는 머리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뜻으로 나 자신을 낮추며 상대를 높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거 좋은 거네. 그래서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에서 절을 함에 있어서 절은 부처에게 하는 거라고요. 저는 부처에게 하는 게 맞아요. 현준현 씨는요? 저는 하나님한테 해야지 되는 맞아요? 거죠. 절에서 절해도 저는 하나님한테 절한 걸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네, 맞죠. 성경 구절에 다른 형상에 절하지 말라를 얘기하고 내가 108배 안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아 역시. 네, 그래서 그냥 이것은 그냥 장소로서의. 네. 개수도 셀 거예요. 뭐? 이게 정확하게 108개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완삼하시고 무릎을 꿇고 땅을 짚고 발끝을 펴고 몸을 쭉 붙여서 눈 앞까지 손을 뒤집어 올립니다. 무릎 꿇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거 한 번 하셨으면 한 번 깨시고. 아, 한 번 하고 이것도 깨고 또 다시 해야 되는 네. 거예요? 아, 그럼 언제 끝나? 열 번만 하자, 인간적으로. 평화 안정을 느끼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평화 안정 이미 다 느꼈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아이씨. 108배 처음 해본다. 그래도 할 땐 제대로 해야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다 깨야 될 거 아니야. 절했다고. 그리고 이거는 다 깨야 될 거 아니야. 스님이 선배님이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대로. 아니 이렇게 해서 108배 끝나는 것까지도 네. 아 이걸 또 언제 다 껴. 끼는 게 더 힘들다 씨. 108배 하시면서 번뇌가 씻겨 나갔는지. 번아웃이 왔어 지금. 지금 내가 번아웃이 왔다고. 유튜브 하면서 번아웃 나보긴 처음이야. A few moments later. 사실 예. 네. GTV 있어요. 아, 그 이거 보고 오신 거예요? 아니 왔는데 이렇게. 아 예, 아유 죄송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맛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 맛있는데요? 이게 좀 제가 스님한테 무례한 질문일 수도 있고. 한번 좀 물어볼게요. 여쭤보고 싶어서. 저 진짜 궁금하거든요. 살다 보면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이나 욕구가 과도하게 치밀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니까. 아 그렇죠. 네. 다스리냐고요. 다스리고 네. 해결을 하시는지가 제일 궁금. 욕심은 어느 때 난다고 생각하세요? 욕심이요? 뭔가를 과하게 원할 때. 왜 원하죠? 갖고 싶으니까. 왜 갖고 싶죠? 왜 갖고 싶다. 근데 우리가 욕심을 낸다는 것은 나 아닌 누군가는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제가 근데 말했잖아요.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보라. 그런 모습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제가 가능하다. 스님들이나 이런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이 욕망이 이제 인간이니까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해결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생긴 이유부터 찾아야죠. 아. 그래야지 해결 방안을 찾죠. 뭐 그럼 그런 네. 욕구가 생기거나 생각이 떠오를 때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서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되면 스스로도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 이것이 과연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인가? 그 스님이 TV를 이제 잘 안 보시니까 잘 모르시는데 지금 전 국민들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TV를 보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갖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인격이 멈춰버렸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뭐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심하게 오고 어떤 상황이 오면 14살 때 현진영으로 돌아가서 그때 제가
행동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발적인 상황도 많이 일어나고 욱하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제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후회를 하시나요? 대부분이 후회를 해요. 후회라는 것은 항상 보면은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를 보았을 때 하는 게 후회예요. 40살의 현진영 씨가 14살의 현진영 씨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14살 때의 선택을 계속 똑같이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은영 박사님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아 정말요? 네. 다시 고개를 돌리는 힘, 이 힘은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것도 똑같아. 현진영 씨는 14살 때의 나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콤한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신 시점인데 그게 달콤했을까요? 살아계셨던 거예요. 아니, 저는 솔직히 스타가 되고 대한민국을 뒤흔들 때보다 엄마가 살아있었을 때 13살, 12살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보고 싶은 거죠. 그리운 거구나. 네. 더 보게 되는 것이고. 와. 오관음 스님. 네. 아, 와. 그분이 유명한 건 알고 있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분 이제 제가 그분 프로에 나갔는데 그것 또한 본인이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말을 그분이 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스님도 이제 똑같이 하니까 아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알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아 이제 불교가 뭔지 알겠어요.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네. 지금 그 미천한 것이 또, 어떻게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네. 이럴 수도 있는데 나 스스로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인정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불교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이런 말도 쓰긴 해요. 진정한 나를 찾아서.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나요? 아 오늘 솔직히 처음에 좀 장난기가 가득했었어요 나는. 근데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결정하고 내 스스로를 다스리고 뭐든지 나로 인해서 뭔가가 됐다라는 그 부분이 이해가 되는 순간부터 진지해지더라고 내가 정말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얽매이는 삶이 나 자신한테 엄청나게 스트레스와 발전을 저해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준다라는 걸 깨우치고 앞으로는 어떤 상황을 저질러도 후회하지 않고 앞만 보고 경주마처럼 달려갈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선배님 그 웹드라마 출연하셨다는 아 예, 네 웹드라마 검증을 받아보려고 아 오늘 검증받는 날이에요? 내 연기력을? 감히? 그 지금 웹드라마 30편을 넘게 한 중년 배우한테 연기 학원 가서 검증받으라고? 특기가 정극에서 눈물 연기를 구사하다가 갑자기 코미디로 딱 바뀌는 그냥 거절해 이사님! 찰가하게 지났어요 이사님 코믹으로까지 이렇게 네 아, 실제로 이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데 감독님도 놀랬다고 네, 제가 실제로 연기. 눈물을 슛 하자마자 그냥 바로 앵두 톡 그리고 바로 발에 지났어요 전화를 딱 애드립인 건가요? 애드립이었습니다 예, 지금 살이 쪄갖고 무릎 꿇는 지가 나요 굉장히 잘 봤습니다 진짜 와일드한 날것을 본 느낌이었어요 아, 연기에 네. 대해서 오늘 연기를 배우시러 오셨다고 배우러 왔다고? 사기친 거야 나한테? 저는 연기를 오늘 클래스를 진행할 김보은이라고 합니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정극으로 가다가 코믹으로 풀기가 정말 어려운 연기의 기술인데 칭찬해 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그럼요. 저 엄청 칭찬... 수상한데? 그래도 오늘은 뭔가 연기에 대한 진짜 완전한 정극 연기의 세계로 네. 저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정국이 안 어울리진 않죠? 네, 엄청. 근데 워낙에 코믹 캐릭터가 있어서 그렇지 또 하면 잘하잖아요. 왜 연기를
그렇게 하게 되셨을까요? 제 밑에 작곡가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이 이제 처음 소위 얘기하는 입봉하기 전에 일들이 많이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내가 웹드라마를 제작해서 음악감독을 같이 하면 음악을 일을 시킬 수 있겠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제자들도 음악을 만들어서 좋고 저도 좋아하는 연기를 해서 좋고 근데 돈은 안 되고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댁은 어디세요? 아, 전 인천에 거주하고 있어요. 인천 어디세요? 저 인천 부평 아시나요? 저희 집 검단인데. 오! 토박이에요, 인천. 인천 토박이. 저희 와이프도 인천 토박이에요. 인천 여자들이 좀 무섭더라고. 가족관계가. 아버지 뭐 하세요? 집이 아파트신가요? 지금 남자친구. 자, 저희 이제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그 전에 얼굴 근육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가장 크게 확장을 해볼까요? Let's go! 이완! 잘하죠? 저 아리신가요? 자주 하는 겁니다. 오. 네, 와이프가 잔소리하면 아이씨! 인천 여자들이 좀 무섭더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혀를 풀어볼 건데 더 뽑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백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혀가 짧아요. 혀를 돌려보실까요, 이제? 너무 야한데? 발음의 90% 이상은 다 혀에서 생기기 때문에 혀를 항상 좀 잘 풀어주시면 발음에 훨씬 더 수월하게 이행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애들 보컬 레슨 할 때 볼펜을 껴서 혀를 쭉 빼거든요. 다 연결돼 있죠, 노래, 그냥은 연기. 안 뽑아도 여기 뭐 얹어서 뽑는 거는 매일 시키면서 하고 있죠. 제가 준비한 대본을 한번 보실 건데. 네네네. 너무 긴데? 그럼 첫 번째 거, 오징어 게임을 한번. 네. 마지막 죽기 직전 상황. 이 상황이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네. 아, 이 새끼 너 속임수 씨. 야, 네가 어떻게 계속 이길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이 상황이 왜 이 새끼 이 개새끼 이가 새끼. 저희가 같이 문단을 나눠볼까요? 네. 너가 접어. 뭐를 접으라고 하는 거죠? 뭐 도박하는 거에 대해서 접어 이러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야, 네가 접어. 너가 접어. 빨리 접으래요. 성격이 어때 보이죠? 마음이 급한 거지. 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접어. 맞아요. 이렇게 끊어서 찍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모든 연기 대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문단을 비틀을 나누고 감정을 입히면은 훨씬 더 하실 수 있는 웹드라마가 풍부해질 수 있고요, 캐릭터들이. 한번 더 해볼까요? 네. 너가 접어. 야, 네가 어떻게 계속 이길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이제 응용까지 했어. 네. 나 이거 천재 아니야? 발음이. 발음은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말할 때 이래요. 그럼 지금 한 번에 발음을 바꿀 수 있는 훈련? 네, 그거 좋습니다. 볼펜을 드릴게요. 예. 이 볼펜을 빼지 마시고 이제 그냥 라이트하게 읽어볼게요, 다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접어! 네가 어떻게 계속 이길 수 있어! 이 게임 확률이 반반인데. 아니, 새끼야!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새끼야! 되게 불편하죠? 지금 비웃는 거예요? 네, 좀 많이 불편합니다. 이거를 딱 걸어놓음으로써 안 쓰던 근육들을 쓰이게 되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발음이 잘 들릴 수가 있어요. 이건 보컬 트레이닝 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연습이라 똑같아요. 예, 네. 그래도 발음이 이상합니다, 저. 그럼 혀에... 혀의 문제가 아니라 뇌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병원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집사람이 집어넣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가 접으라고! 아까보다 좋아지지 않았나요? 네, 훨씬. 이거 할 때마다 이거 천재인데? 눈으로 전달하시는 게 엄청 크신데요? 저는 이렇게 눈, 이렇게 아이 박치기. 아이 박치기? 너무 좋아합니다. 뇌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속임수 써. 야, 이 새끼야. 너 속임수 쓰지? 발음 줍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속임수 쓰지? 더 이상한데? 당연히 이걸 물었으니까 이상해. 야, 이 새끼야. 너 속임수 쓰지? 네. 입을. 노래하는 거 똑같네요. 그럼요. 예, 제가 이거 연기를 좀 알로 봤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요거에서 2인 대사를 해볼까요? 2인 대사요? 같이 네. 연기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 앙상블.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아, 그 사람 왜 밀었냐고. 그러다 그 인간이 그 깡패 새끼처럼 못 가겠다고 버텼으면 그땐 어쩔 건데? 아, 이게 너무 지금 딱딱하거든요. 네? 네, 조금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칸이었어. 그 사람 분명히 가려고 그랬어. 야, 넌 모르겠지만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건 그놈 덕이 아니야. 아무리 이유를 갖다 붙여봐야 넌 그냥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거야. 정신 차려. 어차피 우리가 저 돈 가지고 나가려면 다른 놈들 다 죽여야 돼. 그게 나였어도 밀었을 거냐? 그런데 쌍문동의 자랑 서울대 천재 두상은 왜 그러고 있냐? 나 같은 병신 새끼랑 똥밭에서 뒹구르면서 그것도 내 탓이냐? 완전 잘하시는데요? 그러냐? 아, 근데 이게 좀 기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잘라 하니까 조금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이거 아까 제가 원래 하던 식으로 계속 했으면 네. 넌 그냥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거야. 아, 진짜 확실히 오늘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으니까 아, 그동안 제가 이게 연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수박 겉핥기를 했구나. 그거 진짜 진심입니다. 확실하게 딱 느껴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면서 또 하니까 가장 좋았던 건 앙상블. 선생님하고 딱 나누면서 선생님의 그 대본 대사 톤을 딱 들으면서 내가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다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천재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냐? 즉흥 연기 어떤 거 선생님 해주실 거예요? 안에 외도 장면. 아, 그거를 목격한 거예요? 목격한 남편. 아, 근데 그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남편의 역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외도 장면을 본 적이 없어서 그게. 모든 건 다 연기니까. 여기서요? 여기서. 아, 서서. 네, 서서. 아, 때리면 어떡하죠? 인천 여자들이 좀 무섭더라고. 제가 이렇게 와서 발견한 걸로 할까요? 네. 아, 여보. 아니, 다시 할게요. 아, 여보. 아, 뭐야 여기? 야, 누구야? 아무도 아니야? 우리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이 사람. 지나가는 사람인데 손을 잡아. 아, 손 안 잡았어. 너 어제 어디 있었어? 나 어제 친구 만났잖아. 친구 만난다고 내가 얘기했어. 근데 왜 너 새벽에 들어왔지? 아니. 너 아침에 들어오니까 너 새벽에 들어온 것 같은데. 너 옷 그 응접실에 다 그 까질러 놓고. 아니, 안 그랬어. 나 어제 아침에 들어왔어. 너 아침에 들어왔다고? 아침에 내가 아침에 들어왔는데. 내가 먼저 들어왔잖아. 그래서 나 설거지 하고 있었는데. 뭐 했냐고 어저께. 이 새끼랑 있었지. 아니, 나 처음 보는 사람이라니까. 처음 보는 사람하고 왜 손 잡는데? 아, 이 사람이 뭘 주웠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냥 대신 주워준 거야. 구라치는 거 봐라 이거. 어머, 아, 왜 욕을하고 그래? 야, 네가 지금 바람 핀 거 걸린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봐, 나 처음 보는 사람이 이 사람 뭐 떨어졌다 그래서 그냥 주운 것뿐이야. 야, 돈 많아? 뭐? 돈 많냐고. 많아, 왜? 너 이혼해? 그럼 위자료 주고 나. 아우, 저 새끼 냄새 나는데, 몸에서. 어? 이게 무슨 소리? 어느 여인숙이야? 정든 여인숙? 무슨 여인숙이야? 그건 너무 올드하잖아, 여인숙. 너 옛날에 내가 호텔 가자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 어? 절약해야 된다고 여인숙 데려갔잖아, 네가? 내가 언제? 네가 여인숙 데려갔잖아. 옆방하고 이방하고 이렇게 가운데 뚫어갖고 등 하나 놓고 하는 여인숙! 어머, 그거 다른 여자 아니야? 나 아니야. 난 여인숙 간 적 없어. 미숙이었나? 어머. 미안하다. 아. 와. 잘했죠? 선생님 어땠어요? 감정 이입을 해가지고 중간에. 아, 이해하셨어요? 네, 중간에 이입을 해가지고 화가 진짜 조금 났는데. 화가 났어요? 아, 예. 아, 이런 경우를 한 번도 당해본 적은 없지만 그 드라마 사람과 전쟁을 즐겨봤었던 시청자로서 그때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좀 몰입을 했는데. 이렇게 몰입을 해주시니까 갑자기 웃겨. 그러시고. 아니, 저도 선생님이 자꾸 핑계대고 이런 게 너무 진지해 보여갖고, 아, 이거 죽여 말라고 이러고 속으로 가는 바람에.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러냐? 앞으로 애드립은 그냥 쭉 밀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더 버벅대지시도 않고. 안 버벅대요? 네. 네, 오늘 굉장히 팬인
학생과 같이 연기를 할 수 있어서. 지금 20대 후반이신데 어떻게 저를. 저희 엄마도 굉장히 팬이시고. 그럴 줄 알았어. 지네 엄마 아빠 팬이라고. 애들이 다 그럴 줄 알아. 아니 MZ들이 보통 나한테 팬이에요 이러면 다 자기 엄마 엄청 좋아해요 아빠 엄청 좋아해요 이러더라고요. 저도 팬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 유튜브 혹시 구독하셨나요? 안 하셨네? 구독하겠습니다. 아 네. 엄마 아빠 구독하셨는지 연락해보시고 안 하셨으면 빨리 하시라고. 선생님이 제 유튜브 구독해주셔서 열심히 제 컨텐츠 보시다가 같이 또 작품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나는 오늘 정말 예쁘신 연기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았다. 마치 내가 천재인 양 선생님이 죽혀 세워 주셔서 더욱 신이 났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좀 하지 그랬냐. 끝. 오, 잘 나와요? 네. 다음에 들려주세요, 선생님. 잘 나와요. 형, 계속. 네. 아, 계속 하셔야지. 네. 더워, 씨. 여기, 어디에요, 여기? 네, 커피 타임 가지려고. 어, 농장이에요? 아니, 커피숍 가면 되지. 무슨 농장까지 왔어요? 누가 기다린다고. 누가? 선배님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농협은행 지점장, 씨. 여기 뭐, 창고 같은데? 니네, 씨. 또 나 중도금 시키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지? 어? 야. 씨,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니가 너, 그러니까, 아니, 해솔이가 오늘 나 기다리는. 와, 아주 준비를 단단히 갖고 왔네. 쌤이 저 부르신 거 아니에요 오늘? 아니야, 난 선생님 너 오는 줄 몰랐. 아, 또 사이쳤구만. 아무튼 오늘 그래서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어. 해설이하고 나오고. 아, 그래. 그래서 차를 마실 건데. 네, 뭐 어떻게요? 여기서는 직접. 뭐 네. 불안. 커피를 열매까지 따야 돼요. 뭐라고? 아니 근데 무슨 한국에 열매가 있어? 야, 여기 아마존인데. 어우, 이게 커피인가 보다. 와, 되게 새콤하게 생겼다. 자두 아니야, 근데 이거? 커피가 여기 들어있다고? 원두가 들어있어요. 여기 사이에요? 네. 이게 커피예요? 이걸 굽으면. 이거 굽으면 원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원두가 되는 거지. 근데 굽으면 어디 말이에요? 어디 말이지? 이 열매를 따서, 그리고 껍질을 벗겨서. 직접 다. 오, 달아! 단다니까? 아, 진짜! 아! 다 떨어지잖아요. 어, 다 땄어. 아, 이걸 바구니라도 주고 따라 그래. 이거 안 익은 것 때문에 벌금 내는 거 아니지? 자, 아까 딴 거 있잖아. 이제 그만해. 김 PD님. 아, 안 갔걸래? 이씨. 힘드세요, 따는 거? 아, 아닙니다. 아,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요. 사기다, 사기 유튜버다. 자. 없어 이제 없어 빨간 거 이제. 아 알았어. 아 여기 있네. 아이 진짜. 아유. 아니 근데 오늘 일당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피디님 커피 드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일당이야? 야 노동청 신고해라. 4,500원. 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 여기서 일 부려먹고 요즘 시대가 오는 시대인데 어? 저걸 내줘. 빨리 들어가는 거. 30분. 30분 후. 여기가 그 커피 농장. 이 커피의 신비함을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마음껏 보여드릴 수 있는. 아, 네, 사장님. 여기다요? 아, 알겠습니다. 해솔아. 이라고 하는 거 해봐. 맞습니다. 야, 해솔이 잘 어울리네. 칭찬일까요? 되는 건가?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오! 와 신기하다. 아 물을 또 좀 물을 묻혀야 되는구나. 아~ 사장님 이렇게 해서 골라내나요? 네, 또 한번 만져보시고. 와우. 어 이거 그 아까운데 이렇게 8톤을 분리작업 해볼까요? 이쪽에서. 네. 아 이렇게 골라내는 거구나. 껍데기를 골라낼게. 너는 오케이. 하얀 걸 일로 보내봐.
오, 이게 커피가 이런 거였구나. 그 이런 과정을 몰랐어요. 이게 겉에 커피를 싸고 있는 게 좀 끈적끈적해서 그렇지. 이 상태, 그러니까 아까 펄핑이라고 하는 작업하기 전에 네. 그 상태로 그냥 말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썬드라이. 썬드라이? 내추럴 프로세스. 이 열매 자체로? 네, 그냥 통째로 말리는 거죠. 오. 여기 까가지고 물에서 네. 담가놓으면 이 점액질이 미실리지라고 하는 점액질이 흐물흐물해지면 네. 가루가 약간 진행이 돼요. 아. 근데 그렇게 해서 한 가공법을 우리가 워시드. 워시드. 특징은 약간의 산미가 먼저 느껴지는 게 특징. 아, 나 산미 좋아해. 아, 그 산미가 그 산미예요? 네, 아, 대박. 내추럴에서는 이제 이렇게 고소한 거. 네, 특징이 되는 거. 저는 내추럴이 좋아요. 나는 엄마를 더 좋아해. 네, 그래서 내추럴은 그냥 햇빛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거 사장님, 그러면 네. 지금 요거를 물에다 넣는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물에 담근다는 거죠, 진짜. 그러면은 진짜 커피 알처럼 검게 만들려면 젖은 거를 그냥 뽑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말려야죠. 아. 최소한 3, 4일 정도 잘 말려요. 그럼 3, 4일 있다 오겠습니다. 아, 예. 오! 오, 이건 뭐야? 오, 색깔이 잣 색깔인데? 완두콩 색깔. 아, 말린 거. 오. 보면 완두. 완두. 그러면 먹는 거 한번 먹기는 한 이 정도 해야 돼. 알겠습니다. 어. 네. 자, 시작합니다. 어? 하는 거예요?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쌤 지금? 난 빨리 먹을 거야. 어우, 나 기술 있는 것 같아. 어우. 어우. 없어요. 들 볶여본 적은 있는데 볶아본 적은 없어요. 다 떨어지잖아요, 양쪽으로. 아, 여기도 저쪽으로. 아, 아니, 다시 넣지 마요. 더럽잖아요. 네. 아, 이거 구우면 또 소독돼, 다. 어우, 이거 봤지, 여기. 가루 떨어지는 거. 나는 구워지고 있다는 얘기야. 어우, 우리가 불똥 튀기는 거 봤냐? 이거 볶음밥 볶을 때 신부집에서 입으로 볶으세요 혹시? 어? 내가 이랬다니까. 내가 안 한다고 했지? 나 사랑해서 그러는 거죠. 맞죠? 이게 나한테 나는 거야. 얘한테는 안 나 아직. 어, 근데 쌤 색깔이 나는 지금 색깔이 바뀌었다니까? 야, 나 이거 재질이 재능 있는데? 너 왜 흘려? 쌤이 더 많이 흘렸잖아요. 어, 나 탐내 난다. 지금 연기 나는데요? 어? 어, 이거 뭐야. 아, 힘들어요. 아, 진짜 죽여버리겠다. 와. 진짜 커피 마실 때 감사해야겠다. 어. 선생님이 해줄게. 이거 좀 선생님 거 해봐. 어, 그쵸. 이거 탔는데요? 안 탔어. 아니. 이거를 왜 태워, 이렇게. 제대로 해야지. 선생님 봐봐. 선생님처럼 누릿누릿하게 해야지. 새카맣잖아. 알았어. 다 검은색. 알았어. 제 색깔 예쁜 거 보이세요? 야, 얘 예쁘네, 색깔이. 나는. 역시 시간을 드려야 돼. 어, 아니, 근데 나도 색깔이 예쁘지 않냐? 아니, 중간중간에 검은 있잖아요. 아, 그건 탄 거야. 여기 체험, 네. 사람들 많이 오겠어요. 그럼 한 번 체험하는데 얼마예요? 5만원? 5만원. 그거 뭐 남아요, 사장님? 아, 그래요? 안 남다 그래야지, 사장님. 안 남다. 많이 안 남다 그래야지. 안 남으면 안 되죠. 아, 근데 이게. 아니, 내 팔이 좀 아플 정도로 흔들었잖아. 그러니까 이걸 흔들면서 변하는 색깔을 보니까 추억에 딱 남을 것 같아. 그쵸. 아, 더운데 즐거워요. 네. 이거 기획한 게 누군지. 넣어볼게요. 고고! 야, 커피숍에 있는 우와. 색깔하고 비슷하지 않니? 어, 얘는 본드의 색깔인데? 내가 좀 더 커피숍에 있는. 자, 여기다 부어봐요. 아, 네네. 안에 달아주세요. 아, 이렇게. 어, 좀 어느 정도 식은 것 같은데? 네. 식었어요. 네. 어, 열감이 있어요. 그럼 더 흔들어. 손님 없어. 있잖아요. 아, 이 정도 괜찮아. 잠깐만. 아, 뜨거워. 야, 이거 더 해야 돼. 더해. 더해. 나 해수님 뜨겁다니까. 아, 뜨거워. 그 정도는 아니에요. 똑같은데요, 두 분? 똑같잖아요. 그냥 제 레슨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어우,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만보가! 아니, 이거 하라니까 왜 만보기를 뽑아가시지?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맥갔어, 맥갔어. 이제 식었습니다, 사장님. 네, 와, 이거 예쁘다. 이 기계가 너무 예뻐요. 이제 갈아볼게요. 아, 이것도 또 있나요? 네, 저절로. 오, 잘 나와요? 네. 다음에 또 보세요, 사장님. 잘 나와요.
방송 계속. 네. 아, 계속 하셔야지. 네. 이 갈리는 느낌 너무 좋은데? 향 너무 좋아. 맡아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더 좋은데? 아, 제게 훨씬 좋네요. 아, 나 많이. 향은 좋은데? 맛이 없을 수 있어요. 아, 다르구나. 나는 향은 덜하지만 맛있을 수 있다. 네, 향도 좀 좋더라고요. 아, 이거 향도 좋아요? 드립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스푼. 자. 한 스푼. 그렇지, 한 스푼.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운데서부터 골뱅이처럼 바깥으로 갔다가 다시 안으로. 일참을 투입해볼까요? 바깥으로 갔다가 안으로. 가운데 좀 가까이 가. 아, 뜨거시. 한번 그렇죠. 오, 해달라고 잘하네. 근데 너는 네. 금방 빠지네. 얘는. 네. 나는 되게 얘는 이게 빠지는데. 이거에 따라서도 맛이 다르겠다. 그러니까. 자, 이제 전문가처럼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전문가처럼. 오, 색깔부터 다르다. 훨씬 꺼맣고 누룽지 탄내가 나. 그치, 약간 탄내 나지. 그 맛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해. 아, 진짜요? 아, 그럼 제가 잘못한 건 아니네요? 잘한 거예요. 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일률적인 커피 맛은 없는 거고 먹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취향껏. 취향껏. 아, 역시 여기 한번 온 사람은 또 오겠네. 전문가들. 아, 기다려. 근데 쌤도 그렇잖아요. 아닌데? 사모님. 거짓말. 사모님한테 다 들었어요. 그 사모님한테 하소연하신 거 다 들었어요. 아, 사양 먹는 것 같다. 색깔부터 다르다. 훨씬 꺼맣고 누룽지 탄내가 나. 어, 기다려. 맛 없어요? 나는 내가 봤네. 자, 제 거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아. 제 거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한 점만 드셔 보세요. 제 거 진짜 괜찮은데? 됐어. 조금만 더 봤더만. 맛있죠? 맛있죠? 이미 탄 맛이 혀에 쫙 퍼져갖고 이것도 탄 거 같고 저렇지. 샘 거를 마셔봐야겠다. 아니, 그것도 맛있어. 아까 선생님이 연기한 거야. 연기... 라고요? 한 마리 쭉 들이켜. 쭉. 커피예요? 커피예요? 와, 물 좀 넣어. 열심히 잘 하셨는데 제가 괜히 뭐 잘했다 뭐 잘했다 뭐 할 수 없는데.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 좀 약간의 그 탄맛 있잖아요. 네. 좀 볶을 때 아까. 예. 볶을 때 조금 초기에 불똥까지 가가지고. 어, 우리야 불똥 튀기는 거 봤냐? 어, 나 탄내 난다. 지금 연기 나는데요? 어? 어, 이거야. 근데 이거 자체를 나쁘다 좋다 할 수는 없어요. 네. 이게 취향이신 네, 분이 있다. 네, 이건 아. 이것으로 해 맛있는 거고. 여기서는 아까 조금 덜 볶아진 맛 있잖아요. 네. 속은 좀 약간 덜 익은 그런. 아. 어, 제가 커피 감별사예요. 아,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쪽은 그래도 그냥 좀 먹을만하다. 네. 이쪽은 어, 좀, 못 먹어주겠다.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맛이. 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강배전대. 강배전대. 일반인들은 아, 못 먹어. 담배 냄새 맛. 담배 냄새 맛. 아니, 본인이 한 것을 왜 그렇게 막 비하를 하세요? 아, 잘하셨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아, 제가 못 먹어주겠어요. 이건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본인들만의 내만의 커피였으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 없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아, 예, 이렇게 커피만 더러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네. 왜 내가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네. 집에 가셔서 저기 사모님하고. 아니, 그러고 싶진 않아요. 아, 네. 먹자, 얘들아. 자기 거를 먹는 거죠? 본인 거, 본인이 만든 거. 만족스러우세요? 뭐 원래 인생이라는 건 좀 쓴 거기 때문에. 많이 쓰신가 봐요. 어, 쓰디 쓴 게 인생이야. 써. 좋겠다, 넌 안 쓴 거 마셔서. 이렇게 선생님하고 이런 체험 처음 해보지 않니? 맞아요, 완전 처음. 항상 녹음실이랑 무대. 기분 어땠어?
예쁘게 색 잘랐어요. 짜증내는 게 재밌었고. 없어 빨간 거 이제! 내가 안 한다고 했지? 야 너는 그 어디 촬영 가고 뭐 방송하고 이럴 때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기분이 어때? 좀 감사하죠. 제 뒤에 딱 듬직하게. 그냥 아빠 얘기하는 기분. 한잔해. 이렇게 한 거 마세요? 커피를? 다른 거 같은데? 아 사양 먹는 거 같다. 아 맛있다. 아 네 해솔아 선생님은 궁금한 게 있어. 우리가 오랫동안 연습을 했잖아 선생님하고. 벌써 이제 너 중학교 2학년 때면 벌써 몇 년이냐? 어우 어? 네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어?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 트레이닝하고 멘탈적인 거 다 포함해서. 일단 트레이닝은 쉽지 않지만 재미라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싸우거나 선생님하고 나오고? 네 싸우거나 했을 때 화해를 안 한 상태일 때 제가 멘탈이 아예 나가 있어요. 경연 때 한 번 그런 적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왜? 왜 꼭 화해를 해야 멘탈이 잡혀? 근데 쌤도 그렇잖아요. 아닌데? 선생님 거짓말. 사모님한테 다 들었어요. 그... 사모님한테 하소연하신 거 다 들었어요. 아니 근데 뭐 새벽까지 잠 못 주무시고. 너 쌤하고 싸울 때 쌤이 너하고 일부러 안 푸는 거는 몰랐지? 네 스스로 멘탈 잡으라고. 그것도 훈련이야. 아, 선생님 너 선생님이 이렇게 코믹스러워도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얼레벌레 하는 게 없다. 다 너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레벌레 하는 게 없다는. 쌤이 너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막 이렇게 냉전일 때 뭐 너를 달래거나 사과하거나 절대 안 하잖아. 맞아요. 결국 제가 하죠. 결국 네가 하지. 그건 네가 그 제가 더 착하니까. 그게 아니지. 제가 착하니까. 착한 건 착한데 그쵸. 네가 멘탈이 잡히면서 선생님한테 수기도 들어오는 거잖아. 그전 너도 멘탈이 안 잡히잖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면 선생님 사과 안 하시면 선생님 계속 멘탈이 안 잡히셨던 거예요? 맞아. 논리죠. 맞아. 너한테만 숨긴 거야. 왜냐면 네 교육을 위해서. 나는 너 멘탈이 날아간 걸 이미 알고 스스로 멘탈을 잡길 바랬거든. 왜냐면 앞으로 해솔이가 이제 지금 해온 거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가요계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멘탈이 나갈 만한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때마다 선생님이 너를 멘탈을 잡아주거나 그럴 수는 없단 말이야. 그렇긴 하죠. 언젠가는 선생님이 너 멘탈을 잡아도 네가 안 잡힐 날이 와.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네 스스로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그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야. 너는 몰랐지만. 그러면 선생님 잘하세요? 나도 아직도 안 되니까 계속 이수만 선생님, 이수만 선생님 노래 부르는 거잖아. 정신 같아? 아니요. 지금 싱어게인서부터 지금까지 네. 긴 여정 거의 1년. 거의 1년 벌써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많은 걸 했어. 지금도 아직도 콘서트를 매주 하고 있고 뭐 싱어게인 또 유명 가수 유랑단이냐 그거? 이름도 뭘 유명 가수 유명 가수와 길거리 심사단. 아. 유튜브 클립 많이 봐주세요. 그래 네가 통털어서 가장 네가 힘들고 선생님 생각이 막 날 때가 언제였냐?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선생님 생각 안 났어도 상관없어. 저는 탑10 전 준비할 때 제일 생각이 많이 났는데 그때 기억나세요? 저 악플 제일 많을 때. 그치. 그때 너 힘들었지. 네. 근데 딱 그 선생님 노래 가사 듣고 많이 힘을 받고 제가 지금까지 힘들었을 때 자주 들었던 노래잖아요. 소리쳐봐. 소리쳐봐. 야 근데 그때 감동? 아 완전 감동이지. 근데 그때 신해설 뭐 막 진짜 막 쌍욕서부터 별의별 악플이 다 달렸는데 아 윤종신 신종신 선배님 딸 아니냐고. 그때 좀 그랬어 사실. 소리쳐봐 방송이 딱 나가고 진짜 뭐 무슨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진짜 악플이 싹 사라지고 다 너를 응원하는 선풀이 완전히 달리는데 와 나 그때 솔직히 많이 감동받았거든. 사실 소리쳐봐가 선생님이 진짜 어두운 긴 어두운 터널에서 빛을 보게 만들어준 노래란 말이야 선생님한테는. 같은 그렇지. 같은 노래네요 그러면? 그냥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나도 9년 동안 그냥 같다고 해주면 되는데. 야 너는 방송정지가 아니잖아. 아 좀 더 약한 내 기분을 너도 똑같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네 노래 듣고 차에서 얘 노래 딱 듣고 오는데
얘가 뭘 실수하고 뭘 잘못했지를 찍기 전에 일단 눈물이 확 나더라고. 왜냐하면 감성이 더 먼저였어. 아, 그런 것보다. 그치. 그런 의미에서 소유처바 한번 좀 불러볼래? 갑자기요? 유튜브로 보세요. 야, 너 나 닮아갔냐? 아니요, 아니요, 싫어요. 왜? 처음부터요? 그래, 해봐. 무반주로? 무반주로 한번, 너 무반주 잘하잖아. 소리쳐봐 말해봐 내 곁에 I just want you to bring me down 떠버려 떠들어봐 맘을 닫지 말아봐 세상을 바라봐 삶이 굽이 전부 다르지만 I just want you to bring me down 야 잘했어 또 뭐란 잘했어 잘했는데 또 뭐라 하는 줄 알고 놀랬어 잘했는데 해봐 소리쳐봐 소리쳐봐 해봐 계속 말해봐 내 곁에 왜 지금처럼 해야지 아까는 이렇게 안 했어 뭐가 다른 거예요? 사비두비두비다바가 정박으로 나왔단 말이야 속으로 투포를 세면서 불러야지 무반주 때는 네 어, 다 배움의 길은 멀고도 험한 거란다 일기 쓰자 해줘라 아 선생님 이거 글씨예요? 어. 선생님 원래 이렇게 써. 너 써봐 한번 누가. 저 먼저요? 어 너 먼저 써봐. 선생님 욕 쓰지 말고. 안 써요. 오늘은 진영쌤이랑 커피 농장에 왔다. 커피콩도 따고 커피도 만들었다. 근데 쌤은 강아지 보러 가고. 만보가! 어, 이거 하라니까 왜 만보기를 보러 가시지? 내가 두 개 다 흔들었다. 아이 그저 아베카싸. 커피 만들었는데 내 게 훨씬 더 맛있었다. 그 다음에 뭐야? 이거는 안 읽을래요. 왜? 그냥 안 읽을래요? 네. 여기구나. 아니에요. 오늘 해설이랑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예능을 같이 찍었다. 설렜어요? 그럼 해설이랑 뭐 하면 항상 설레지. 점점 들이대는 해설이의 모습에서 제가 들이댔다고요? 제가 언제요? 어린 시절 나를 보았다. 이수만 선생님의 사랑이 새삼 느껴졌다. 해소라 좋은 것만 보고 즐거운 어 눈물 날 것 같아요. 이렇게 당기신 거 아니죠 지금? 오래오래 음악 할 수 있게 샘이 옆에서 꼭 붙어서 지켜줄게. 사랑해 내 딸 끝! 여러분 준비됐습니다! 레포! 몇 만이죠? 5만 좀 넘었어요 5만 3천? 10만 미리 받네. 10만 축조 왔다. 10만 안 됐는데 그걸 미리 받으라고? 그렇다 욕 먹으면 어떡해요? 그치? 아니 내가 욕 먹잖아. 아니 내가 욕 먹잖아. 안개비 조명 현정이 안 왔나? 안 왔네 애들 다. 대원이 안 왔어? 대원이 지금 머리하러 갔어. 애들이 연예인병 걸려갖고 대기실에 안 와요. 선배님도 진짜게. 난 차에서 밥 먹었지. 나가지도 않았지. 차 문을 나오면 그냥 구름대까지 몰렸으니까. 네, 그나저나 오늘 충전은 딸 수 있을까요? 못 닮으면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끝내야지 뭐. 그런 줄 알았어. 오빠가 구독자 10만을 달성했어. 거짓말. 베이슨. 네, 형님.
너 임마 누나 말 잘 들어 임마. 형 말 듣고 저 살 뺐어요. 자 그러면 저희 채널 10만 구독자 달성했는데. 어 진짜요? 나도 네. 안 믿겼어. 너도 안 믿기지? 축전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10만 달성하신 거 진짜 축하드리고요. 오늘 가서 구독하고 저도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저도 형 거 당장 구독하겠습니다. 진짜요. 이거는 확인하려고. 끝나면 바로 가서 구독. 바로 가서 구독. 앞으로 이제 조만간 10만 구독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받은 거니까 뭐 이렇게 확인하고 뭐 진저크루 아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 아 우리 비 오니까 안으로 들어갈까? 네네네.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진저크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뉴스 가요제에서 우리 현지영 선배님이 심사위원 모시고 저희가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해서 그렇지. 우승을 해가지고 한 소절 해볼까요? 저 하늘로 둘만의 내가 지금 구독자가 이제 10만이 됐거든. 와~ 10만 달성 축하 메시지 한번 띄워줘. 10만 구독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해주세요 구독. 100만 가자. 10만 되면 이 영상을 쓸게요. 이거 좀 들고 있어. 유튜브라면서요. 어. 그래 유튜브도 방송이잖아. 그래도 유튜브 좀 편하게 하는 거 아닌가? 불편한 컨셉이야. 불편한 컨셉이야. 음반은 준비 안 하시나요? 아직 하고 있죠. 아 어떤 분이 곡을? 한자 진짜 영자 되시는 분. 아 제 곡인가요? 아 맞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제가 왁스 씨 곡을. 네. 하나 드렸습니다. 유튜브가 구독자 10만이 달성했어요. 10만이요? 네. 현지영 채널 구독 진짜 10만 명 달성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50만, 100만까지 쭉쭉 뻗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구독하고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세요. 축하 인사. 이제 좀 있으면 10만이 될 거거든요. 그때 틀을게요. 아, 네. 아직 네. 지금 5만. 다시 할게요. 5만. 아니야. 아니야. 5만 달성 진심으로 아니야. 10만 아니야. 세훈아. 어, 형. 안녕하세요. 예. 야, 형 유튜브 좀 찍어줘. 지금 바지를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재호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소감이 어떠신지요? 그 현진영 형님 지금 유튜브 출연하게 돼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나중에 한번 또 제 채널에도 한번 나와주시면. 아, 그럼 당연하죠. 예, 예, 예. 우리 원래 품앗이 하는 거예요. 아, 예, 예. H.O.T.는 언제 재기업을 할 것 같아요? H.O.T.도 이제 그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돈이 잘 안 맞아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예, 그런 건 아니고 예, 아, 여러 가지 조율할 게 많아요. 회사가 달라. 그렇죠. 회사가 네, 다르고 각자 활동을 또 열심히 예, 하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지영 채널이 네. 구독자 10만을 돌파했는데 예, 예, 예. 뭐 축하 인사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10만이 넘었으니까 저도 한번 홍보하러 조만간 또 한번 그 제대로 한번 또 나갔으면 좋겠고 정말 10만, 20만, 100만까지 이렇게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10만 네. 달성하면 네. 이 영상 올릴게. 아 10만 달성하시면요? 아직 10만 아니에요? 미리 받아놓은 거야. 아 예. 니나 어디 있어? 니나야! 니나야! 인터뷰 한번 해줘. 무슨 인터뷰인데? 유튜브 오빠 거. 비 맞으면 안 돼. 오빠는 공연 끝났지만 난 공연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렇게 비 안 맞게 할게. 알았어, 내가 이렇게 가려줄게 위에. 아이씨, 야.
아, 네, 비가 오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네네. 요번에 구독자 10만을 달성했는데. 어, 진짜? 네. 진짜요? 네네. 아, 진짜요? 네. 그래, 축하 인사 좀 해달라고. 축하 인사 좀. 미리 따놓는 거지, 솔직히 말해. 아니야! 10만 될 때까지 기다렸다 미리 따놓는 거지. 야, 얘는 이렇게 귀신인 것 같아. 모른 척 하고 해, 모른 척 하고. 어, 웬일이야? 실버 버튼 받는 거야? 어, 진짜? 기대도, 어, 생각보다 빠르다. 웬일이야? 오빠 너무 축하해. 어. 우리 시청자들한테도 한마디 줘. 어, 현진영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100만 뭐 금방이에요. 기대할게요. 정말 많은 콘텐츠 여러분 기대 이상으로 많이 오빠가 업로드 할 테니까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은 좋은 걸 많이 부탁드리고 이분요 되게 소심해가지고요 댓글 다 봐요. 그래서 막 상처받고 헝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걸 많이 부탁드립니다. 니나 어. 이거 10만 되면 올릴게. 알았어. 어, 지금 뭐. 5만이야 5만. 현진영 채널 좋댔고. 너 좋댔다 아, 그랬냐? 좋아. 아, 좋아요 댓글. 좋아요 댓글. 아 난. 진이야 네가 그러면 욕 같다고. 자 그걸. 건강하게 우리 또 만나요. 야 니네 씨 나를 불 켜줘야지. 얼굴이 안 나오잖아. 타임캡슐 콘서트장에 지금 코요테의 차에 지금 발견했습니다. 코요테를 만나보겠습니다. 야 이거 들어. 요즘 근황이 어떠세요? 코요테 씨들. 저희 뭐 늘 하던 대로 공연하고 네. 개인 활동하고 그러죠. 아 앨범 안 내세요? 앨범 준비하고 있고 지금. 어 네. 빨리 좀 내요. 그러니까 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도 좋은 노래로 나와야 되니까. 아 그냥 아무거나 나와. 도망칠 거예요? 야 나보다 좋은 노래 나오면 안 되니까 그냥 아무거나 대충 하고 나와. 오빠 거 들어보고 낼게요. 아, 그래 그래 내 거 꼭 네. 들어보고. 들어보고 낼게요. 그럼 19만 명 구독자 있는 그 좀 꿀팁 좀 알려줘. 얻어 걸리는 영상이 하나쯤은 있어야. 그렇죠. 갑자기 저희도 모르게 얻어 걸린 영상이 있었어요. 그 캠핑 영상이요. 캠핑 영상.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희끼리 캠핑 가서 찍었는데 그게 갑자기 터져버려가지고. 오. 그때 갑자기 이제 확 올랐구나. 구독자분들이 네, 확 올랐어요. 지금 구독자 10만이 돼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축하 인사 좀 아, 받으려고. 애칭이 옥바라지. 옥바라지요? 옥바라지. 아 어디 또? 좋다. 안 돼? 다시 갈까 봐. 아니야 안 가. 현진영 구독자 여러분, 옥바라지 여러분. 옥바라지. 어쩌다가 현진영을 구독을 하셔가지고. 보라고? 아닙니다. 아, 이 소리 돌아갈 아니죠? 수 없이. 네, 또 감금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감금 되셨으면 영원히 현진영 씨 곁에서 아, 계셨으면 아유. 좋겠고 10만 구독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10만 분이 한 분씩만 되라면 20만이거든요. 어, 그렇지. 다단계로, 아, 다단계. 예, 오, 예, 맞아, 맞아. 맞아. 어, 팬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좀 데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요. 앞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화이팅!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아, 지금 5만이야. 아, 그래요? 어, 10만 되면 니네 거 내보낼게. 그럼 이제 5만이 한 분씩만 데려와도 10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똑같은 거지 뭐. 비 다 맞게 하고. 아니, 오빠 내가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할 거냐 물었대. 야, 오빠가 이렇게 한다고 대기실에서 할 줄 알았지. 그치 우린 대기실에서 하려고 그랬지.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음악의 맛집은 현진영 채널, 예능의 맛집은 현진영 채널, 웹드라마의 맛집도 현진영 채널. 그냥 내가 다 해먹을 거니까 내 채널만 봐. 그냥 여기 왜 아무도 없어? 엑스카라부스에 여기 직원들 어디 갔어? 골라 골라 엑스카라 엑스카라 오버핏이라 여자분들이 믿음 입어주면 잔 이뻐요. 자 이거 두 분 선물로 8만 원 주시면 됩니다. 야 나 잘하지? 그린 기억수의대 때 입은 엑스우드를 입고 타임캡슐 콘서트에 참여하세요. 왜? 아 사진만요? 알겠습니다.